안녕하세요, 알쓸서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가 오늘 조금 멀리 와 있습니다. 많이 멀리 왔죠? 네, 많이 멀리 왔어요. 여기가 그 충남 현대 기아 자동차 충청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현대 기아 자동차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튜닝하는 데잖아. 그러죠. 여기 왜 왔어요? 근데 우리 뭐 할게요? 현대 기아 서비스에서 네. 튜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정식 여기 충청 서비스 서비스인데 네. 완전 정식 서비스 네. 여기서 튜닝 한다고요? 그래서 와봤어요. 아 진짜요? 심지어 우리 걸 팔았어. 아 우리 거를? 아 그러면은 진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파는 건지 담당자 불러도 돼요? 그럼 불러야죠. 네. 당연히. 불러왔어요? 네, 한번 불러봅시다. 아, 그러면은 예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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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 그 현대기아 서비스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센터 소개. 아이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대자동차 충청 서비스의 경영지원 네. 팀사원 박우석입니다. 아 네. 박우석. 와. 지금 여기가 공식 네. 서비스라서 엄청 커요. 그죠. 국내에서 엄청... 세 번째 크다고 했나? 맞죠. 세 번째. 첫 번째 아닐까요? 그 정도예요. 엄청 커가지고 설명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있는지. 그래서 한번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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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그 간단하게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차종에 따라서 부인님이 들어오시면은 저희 왼쪽에 현대팀, 현대. 네, 현대. 네, 현대 차량이 입고하시는 현대팀과 네, 오른쪽에 네. 기아팀이 기아.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중간에 정기 검사가 가능한 정기 검사장. 검사장도 있어요. 같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시면은 이제 대형 차량을 정비하시는 상용팀.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안쪽에 이제 사고 차량 네, 네. 들어오시는 사고 판금 도장 팀 있습니다. 아, 판금 도장도 가능하고. 예. 그러면 이거 완전 진짜 풀 그 공식 서비스가 왔네요. 저희 튜닝은 여기 네. 안에서 하나요? 같이? 어디서 할 예정이죠? 저희가 이제 현대팀 안쪽에서 네네.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아, 여기 같이 서비스센터 쪽에서 예. 같이 하는 거네요. 안쪽에서요. 예. 아, 네. 그러면 안에 한번 같이 좀 둘러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튜닝 촬영하러 와서 그렇지 이거 접수처 보니까 이제 진짜 AS 서비스센터 같네. 그렇죠. 네, 일단 접수를 시작해야지. 네. 여기 접수처 이제 저희가 들어왔는데 네. 그 튜닝인데 현대 서비스에서 접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튜닝 접수하면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와, 이 국내 최초 그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정식 서비스센터에서 튜닝을 문의도 할 수 있고, 예, 접수도 할 수 있고. 그럼 AS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예, AS도 같이 되고. 전혀 네, 문제 없습니다. 네. 튜닝이랑 AS랑 다 같이 할 수 있는 완전 원스톱 그러니까 완전 하이엔드 원스톱. 그렇죠. 네. 이 접수처 옆에서 이제 고객 쉼터로 들어갈 건데 그 네. 쉼터 들어가기 전에 막 빵이랑 음료도 있네요. 아, 역시 공짜인가요? 아, 드셔야 됩니다. 아, 돈 안 내도 돼요? 아, 역시 현대기아 공식 서비스의 클래스가 좀 다르구나. 네, 다르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이제 흔히 보던 그 서비스센터 전형적인 네, 전형적인 서비스센터 안에 네. 모습인데 이쪽은 뭐 하는데요? 아, 여기는 현대 저희 AS 보증팀이에요. 보증팀 정비하는 곳입니다. 네. 제일 바쁜 곳이겠네요. 아, 네, 보증입니다. 보증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서 엔진도 내리고 엔진 수리 같은 거 그런 거 흔히 하고. 있는 일이죠. 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튜닝하는 쪽은 여기 지나 가지고 네, 저희 보증팀 지나셔 가지고 저쪽으로 가면 있는 거죠. 저희 보이네. 네, 네. 네. 와, 씨 너무 큰데? 튜닝을 튜닝을 저렇게 큰 데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튜닝 그러니까요. 튜닝 네. 가장 큰 전문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겠네. 여기만 해도 벌써 막 리프트가 엄청 많은데 네. 별로 튜닝 쪽으로 한번 가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네 가보시죠. 질문할 것도 하고 궁금한 게 많아요. 저희 이제 그 튜닝 부서에 왔습니다. 네. 공식 서비스센터의 튜닝 부서에 와 있는데 정식 서비스센터의 그러니까요. 튜닝 부서. 튜닝 부서. 이상한데? 되게 이상한데. 네. 근데 여기서 뭐뭐 가능해요, 작업이? 현재 왼쪽에서는 타이어랑 힐 얼라이먼트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네, 네. 오른쪽에 이제 네오테크의 네네. 튜닝 코너를 새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 제품을 여기서 서비스센터에 와 가지고 접수하고
여기 와서 튜닝 받으면 되네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AS도 되고. 그러니까 AS도 되고. 네, 들어오신 게 AS 네네. 기간이 남으셨으면 네네네. 그것도 같이 받으리죠. 야, 완전 신세계인데? 편하겠다. 네, 완전 편하겠는데. 그리고 튜닝하다 보면 단점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순정 부품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튜닝 부품의 문제인지 이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서스펜션 바꾸면은 네네. 뭐 차 떨려도 이거는 서스펜션 차이다. 그렇죠. AS 안 된다 이런 거 네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부시가 터졌는데 그걸 발견을 못 하고 뭐 다른 데를 막 계속 손본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네. 여긴 서비스 센터니까 완전 이렇게 차 전체를 다 보면서 튜닝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튜닝하고 여기 오면 뭐 서스펜션 문제든 나머지 네. 문제든 그냥 여기서 다 되는 거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타이어 아까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타이어는 뭐 한국 타이어, 뭐 고모 타이어. 네, 뭐 미쉐린 아. 타이어 등등 뭐 생각하시는 아. 모든 타이어 다 가능합니다. 와, 그럼 내가 이때까지 알던 서비스 센터랑 많이 바뀌었어. 네, 개념이 시계가. 많이 개념이 많이 다르네. 네. 그런 걸 여기서 다 한다고 하니까 여긴 그냥 우리가 서비스 센터 그러면 그냥 AS 받으러 오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타이어 바꾸고 싶으면 여기 와서 저 타이어 살려고요 하고 이제 접수해서 타이어 구매하고 네. 그다음에 그냥 얼라이먼트만 보러 와도 되고. 네, 그렇죠. 와, 엔진 오일 교환도? 그냥 편하게 오셔서 하고 싶은 네. 모든 걸 하시면 됩니다. 아, 야, 완전 바뀌었네. 시대가 바뀌었나 봐. 게다가 튜닝까지 한다고 하니까 와, 진짜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튜닝하면은 요즘 브레이크 튜닝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서스펜션은 뭐 차고 이런 것만 이제 벗겨 걸리는데 네. 브레이크가 좀 많이 이슈가 돼요. 근데 네. 여기서는 그러면 튜닝하고 나서 여기 또 공식 서비스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복규나 이런 데서 뭐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아,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신데요. 네네네. 저희 뒤쪽에 보시면은 자동차 네네. 전기 검사소가 또 같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검사소가 있으니까 그게 검사가 가능한 튜닝인지가 확인이 바로 가능하세요. 네. 아, 저 뒤로 네. 보이는 저쪽이 검사소. 예, 전기 검사소예요. 아, 전기 검사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 안 된다. 바로 애매하면은 바로 확인이 네, 바로 가능하시 가능하네요. 네. 아, 그것도 진짜 큰 장점이다. 네. 그런 메리트네. 네, 네. 저희가 이제 현대 기아 서비스에 와 가지고 튜닝 네. 쪽 파트를 또 보고 왔습니다. 아직도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네. 어색해요. 서비스 센터 막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막 튜닝도 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오일도 간다 그러고 타이어도 사도 된다 그러고. 그러면 여기 현대 기아 서비스인데 혹시 다른 브랜드 차 가지고 튜닝하러 와도 되는 거예요? 아, 네, 뭐 다른 차종도 쉐보레도 와도 돼요? 아, 쉐보레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BMW도 와도 돼요? 아, BMW 가능합니다. 아, 완전 신기한데? 되게 너무 어색해. 아, 그러니까요. BMW 타고 와가지고 현대차 서비스 센터 와가지고 튜닝을 해. 마음속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니까 지금 그 현대기아 AS 센터라기보다는 내 차를 그냥 관리, 예, 평소에 타이어 바꾸고 엔진 오일 바꾸고 뭐 미션 오일 바꾸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밖에서 카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세요. 예, 예, 좀 더 편리하게 접수처에서 깔끔하게 딱 접수하고 그다음에 예약도 편리하게 잡을 수 있고 과자도 먹고 과자도 공짜로 먹고 음료랑 빵도 공짜로 먹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기아 나눠져 있으니까 기아차 네. 접수는 기아 쪽에서 하면 네. 되고 네, 기아차는 기아 쪽으로 가시면 되시고 네, 현대차는 현대 쪽에 와서 하되 이제 다른 그 브랜드들 차가 와도 현대 쪽 와서 네. 그냥 튜닝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네. 담당자랑 연결을 해 주시는 거네요. 네. 와, 진짜 정말 충격이야, 조금. 네, 진짜 충격이네. 와, 내가 알던 AS 서비스 그 예, 개념이 완전 우리는 바뀌었어요. 서비스 센터 갈 때 그 뭐 고장 나거나 새 차 그렇죠. 샀는데 뭐 고장 나서 그냥 아씨 이거 무상해 보증 받으러 보증 받으러만 가는데 나 서비스 센터에서 오일도 왜 보증 끝나면 안 가잖아. 네, 저 한 번도 안 갈아봤어요. 그냥 밖에 가서 다 합성유 갈지 타이어도 그냥 집 앞에서 갈고 순정 말고 합성유도 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브랜드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다 되네. 안 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요. 아, 오늘 이렇게 그 저희가 와서 충청 서비스에서 이제 예. 튜닝을 네오테크 제품을 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저희랑 같이 오늘 시간 보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고객님들 오면은 네. 잘 좀
부탁드리 네. 좋은 서비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로 저희가 네. 아, 대응하겠습니다. 역시 고객 감동 서비스. 마인드가 확실히 네, 서비스가 달라. 네. 저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충청 현대자동차 충청 서비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